자, 피플바이오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단기 종목이고, 일단 채팅방에 전체적으로 올려드리긴 했는데, 요 부분에 있어서 이제 향후에는 얘기를 할게요. 피플바이오를 개별 쪽에 무료방에 올려드린 부분에 대해서 유료방도 같이 올려주세요. 같이 올려드려, 같이. 어차피 제가 쓰더라도 어차피 제가 써서 올리고 같이 올려드리니까. 대신에 이제 중간에 오류가 있으면 무지하게 이제 혼을 나겠지. 그 텍스트 올려놓은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무료방에는 이제 이 내용이 9시 5분에 올라간 내용이 되는데, 그랬다 할지라도 쉽진 않았을 거예요. 왜냐면 올리고 캡처하고 뭐 그런 시간차가 있으니까요. 무료방에 한번 볼게요. 언제든지 이런 종목은 잡아낼 수 있다라는 거죠. 말씀드리는 내용이 언제든지 이런 종목은 잡아낼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랄까요, 조급해하시지 말라는 얘기예요. 변동성 있는 종목에 대해서. 그래서 9시 5분 기준에 분봉 한번 볼까요? 1분봉 9시 5분 기준이면 요 정도 되겠네요, 그죠? 작성하는 시간이 있었고 요 정도에 꼬리 달고 올라갔다가 다시 음봉. 그러니까 뭐 정상적으로 놓고 보면은 요 정도 범위의 기준점이 되고, 요게 이제 49,100원. 복습을 할겸 들여다보자라는 거예요. 49,100원. 49,100원에 9시 5분 기준에 이제 거래량 부분. 박셀바이오는 소문이 났고, 피플바이오는 요 당시 기준에는 이제 사실상 소문이 안나 있는 상태. 그렇다면은 47,900원에 설정을 했다라는 범위는 9시 5분 딱 스타트 될 때, 그때 시점이라면. 그러니까 올려지고 매수창 만들고 매수세 넣고 하는 순간에 벌써 치고 돌아갔다는 거죠, 움직임이.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참조를 해서 매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기준 거래량이 500만 주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자,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보시자는 거예요. 다 같이 교육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기준 거래량이 6일날 1200만 주 터졌죠. 1200만 주 터졌는데 뜬금없이 500만 주가 나와요. 그죠? 그러면 어저께 야간 교육 추가라고 이제 해드렸잖아요. 그럼 야간 교육 받으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 좀더 타이트하게 거래량을 설정할 수 있죠. 누구보다? 연구원들보다. 그렇게 해서 두분다 오세요. 어제 야간에 교육을 뭐 밤을 새워서 받으신 분은 이 내용을 아실 거고. 여러분들도 같이 교육받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여다보시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은데, 쉽지가 않더라도 해내야죠. 결론적으로 어제 우리가 그 거래량 기준 잡아드릴 때 저게 몇 주가 나와야 돼요? 800만 주, 900만 주 나와야 되겠죠? 1200만 주 곱하기 70%면 7일은 7, 7이 14, 그럼 850만 주, 900만 주 나오겠네요. 그죠? 850만 주, 900만 주. 피플바이오 내가 분명히 쏴줬어요? 안 쏘였어요? 유저. 그럼 거기에 800만 주 들어가 있네요. 그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유료 고객님들은 어제 밤을 새워서 4시간 반 교육받고, 그거 배우셨다고, 와, 기분 좋다 하시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VOD 다 가지고 계시니까 이 내용을 다 섭렵하고 계셔야 돼요. 아니면은 단타 종목 못 들어가요. 그걸 몇 날, 며칠 교육을 우리 직원분들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교육받으시고. 인건비 지금 뒤에 서서 보고 있으면 인건비 다 들어가고 있고, 고객분들한테는 창피당하고 있고. 요 기준점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기준점에서 보실 때, 예를 들어서 오늘 변동성이 3에서 21%다. 그럼 이건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녹음 끝나면 이제 연구원이 반발하겠죠? 아니, 12일 날 기준에 3에서 21%가 올라갔는데, 그럼 18%잖아요. 18%의 변동이 나온 기준에 550만 주가 터졌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지금의 기준에서 그 변동성을 보려면, 그러니까 대략 얼마예요? 변동성이 18%, 15% 정도 나왔겠죠. 15% 변동을 보려면은 500만 주여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 논리면은 제가 또할 말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 기준점에서 보수적으로 잡으실 때는 앞전의 거래량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 게 맞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땡겨서 놓고 보면 그러니까 성향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요 지금 설명 내용도 분명히 어제도 그렇고 그 전에도 피플바이오에서 설명을 분명히 드렸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고점에서 형성됐었던 거래 대금을 전체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가져간다. 그거는 버겁죠. 요 전체 거래 대금을 요 기준에서 이게 얼마냐면은 1조 가까이 터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께 교육해 드렸을 때 뭘 말씀드렸냐면은 시장의 흐름에 기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항목이 되겠죠. 세 번째 항목 다시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제 우리 교육 자료로 보셔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교육을 한동안 안 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편안하실 거란 말이에요. 자 보시면은 세 번째 기준이 분명히 최근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로 잡아놨는데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는 게 뭐예요? 시장 같은 종목 또 신풍제약 같은 종목 2조 3천억씩 거래대금 터진 거를 그거를 똑같이 다 수반해야 된다. 그거는 버겁다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피플바이오가 2,800억짜리를 9천억을 거래를 터뜨린다. 그건 버겁죠. 그것도 버거울 뿐더러 지금 시장에서 거래대금이 최상위가 삼성전자로 끌어올려졌단 말이에요. 삼성전자의 거래대금이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 3천만 주라고 감안을 한다면 얼마예요? 그게 2조 가까운 거래대금입니다. 2조 3천억도 안 나왔어. 2조 가까운 1조 8천억? 근데 나머지 종목군의 거래대금이 나오냐 이거죠. 오늘 같은 날 특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거래 다 터져버리는데 현대차는 안 터지겠어요? 지금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아이고 내가 사자마자 미끄러진다 막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기준에 분할 매수를 하는데 고점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분할 매수 추가 편입이 되는 거지 그냥 바닥에서 잡겠다면 계속 떨어져 내려가는 거고 고점에서 잡고 분할 매수를 하지 않으면은 편입의 기준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연찮게 우리가 주력이어서 이제 그거는 우연찮은 건 아니고 주력이어서 전기전자 업종 잡아내는 거하고 HMN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은 수익 매매하자고 들어가서 편입의 기준을 잡는데 뜬금없이 초대량 거래량이 터진 거고 저점에 잘 잡혀서 추가 편입이 단행이 가능했던 거고 어찌됐건 피플바이오로 다시 넘어온다면 두 가지 다 설정을 하고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이날 기준에 어떻게 돼요? 550만 주의 거래량에 15% 이상의 변동이 나왔다. 예? 그렇다면은 그 기준점에서 오히려 또다시 70%의 기준, 공격적이신 분들은 얼마라면 350만 주, 400만 주 정도 되겠죠. 그럼 400만 주의 거래량이면 된다. 400만 주면 충분하다. 왜? 400만 주 곱하기 이날 종가의 10% 정도는 등락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4만 8천 원 정도. 4만 8천 원에 400만 주면은 오늘 거래 대금이 시장에서 눈에 띌까요? 안 띌까요? 띕니다. 뛰게 되죠. 400만 주 해주면 1,900억 이상이 터질 텐데. 벌써 이미 800억이에요. 여기서 꼬리 달리고 눌리면은 거래가 둔화될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잘 움직여주다가 고점을 다시 넘기거나 3분의 1 지점, 2분의 1 지점을 수반하고 거래를 수반하면서 돌리거나 근데 이제 5분봉의 기준에서는 너무 멀죠. 5분봉에서 거래가 실리면 벌써 고점 넘겨버릴 테니까. 그럼 20% 상승이라 못 쫓아가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1분봉의 기준을 놓고 보시는데 매직 계산기 활용하실 때 활용이나 마나 별것도 없어요. 피플바이오에 예를 들면 고점이 53,400원이잖아요. 그럼 53,400원. 그리고 시가가 46,600원인데 시가가 7%란 말이에요. 그죠? 7%의 흐름에서 23%니까 16%야. 나는 이 정도면 무난하다라고 생각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캔들의 크기가 이 정도면 무난하다. 여기서 뭐 절반이나 3분의 1을 봐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아니다 무슨 소리냐. 캔들이 이거 코딱지 많았다. 예? 저 위에 꼬리까지 다 포함해서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전일 종가를 놓고 보겠다. 그럼 두 가지 다 설정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전일 종가를 놓고 보면은 고가 등락 범위가 23%나 되잖아요. 23% 버겁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뭐 그건 성향에 맞게 그것도 설정을 하시는데 제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공격적이신 분들이 공격적으로 따라붙을 수 있는 범위가 어찌됐건 2분의 1 지점, 여기서 2분의 1 지점이라고 한다면 5만 원의 기준이 되죠. 그럼 5만 원의 기준이면 15% 겨우 이제 다 다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전일 종가로 만약에 기준을 잡으면 어떻게 돼요? 전일 종가가 43,350원이란 말이에요. 그것에 3분의 1이면 역시 5만 원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어느 쪽으로든 5만 원의 명목 가격이 있고 15%라는 기준이 있고 뭐 전일 종가 대비 3분의 1의 등락 범위가 될수 있고 그다음에 이쪽 그 오늘 저 시가와 고가의 2분의 1이 될수 있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피플바이오를 사고 싶어. 왜? 박셀바이오가 상한가니까. 비슷한 시가총액에 비슷하게 움직여 왔고 또 시장에 뭐 신풍제약이 오늘 뭐 강세를 띠는 부분도 있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기준점을 설정한다. 5분봉은 이제 지금 너무 멀고. 그럼 1분봉의 기준에서 1분봉의 기준에서 5만 원의 기준점을 잡아보자 이거예요. 5만 원의 기준점. 그럼 여러분들은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 5만 원의 기준점에서 두 가지의 관점이 되죠. 몸통에 캔들 몸통의 절반이 되는 기준을 놓고 볼 것이냐, 예? 아니면 전일 종가 대비해서 3분의 1의 기준으로 해석을 할 것이냐. 뭐그 기준점에서 거래량 부분만 지금 요 정도 거래량은 사실상은 터져줘야 됩니다. 15만 주 정도. 15만 주 정도. 왜? 거래량이 5M에 20M에 한 5만 주, 6만 주 터지면서 지지 라인을 확인한다든가 그 위쪽으로 움직이게 되면은 의미 부여하기 어렵죠. 그리고 우리는 15% 이상은 안 따라 붙는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리셨다가 내려오면 그때 들어가든지 아니면 멈춰 있는 걸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떻게 돼 있어요? 이쪽 그 기준점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9시 5분의 기준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일봉상의 흐름에 피플바이오가 과연 거래대금이 얼마까지 나와줘야 될까? 박셀바이오는 상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계산했더니 나는 그렇다면은 피플바이오의 기준을 몇 퍼센트? 거래대금 얼마? 일단 1,000억은 넘기고 앞전에 그 12일 날 우리가 그 올려드렸을 때 그때 말씀드렸을 때 기준 거래량 부분이 550만 주뿐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이제 충분히 실려 있는 관점에서 변동성이니까 그렇다면은 고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에서 피플바이오를 들여다보겠다. 와, 550만 주 터지니까 거래대금이 저 당시 기준에서는 좀더 약했겠죠. 그 정도 터지니까 결론은 변동성이 15% 나오더라. 그럼 나는 피플바이오를 거기서 들여다보겠다. 라고 한다면 이제 매매가 좋으신 분들은 따라붙을 수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따라붙었다, 못 따라붙었다, 왜못 따라붙었어요? 이 개념이 아니라 결론은 뭐예요? 똑같은 날 똑같이 설명드렸거든. 결론은 뭡니까? 16일이죠. 오늘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개장초에 당연히 못 보죠. 주력주 보고 있는데 뭔 피플바이오야. 우리가 편안해서 갭상승이 막 나오고 초대박이 나서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편안해. 대한항공 뭐 2만 5천 원 넘어갔어. 야, 현대차 막 날라다니고 있어. 그래가지고 접근 범위를 만약에 가져갔다. 그러면 들여다볼 수 있죠. 그렇지 않고 내 종목이 지금 한진칼이 개파락이 나오고 있고 이거 무슨 뭐 LG화학이 지금 폭락을 겪게 생겼는데 뭔 피플바이오예요. 그래서 편안해지면 문자 사인까지도 내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이제 교육용으로 좀 들여다보시고 저는 이거를 교육한답시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눈은 계속 대한항공 얼마냐, LG화학 얼마냐, 한진칼은 지금 잘 버티고 있느냐, 야, 삼성전자가 폭등이네. 이거는 이제 시장 끝났다. 우리는 눈누난나 할 일만 남았다. 삼성전자를 저렇게 땡겨버리면요. 시장지수 바로 2600합니다. 안 그러겠어요? 시장지수 지금 오늘 얼마예요? 2525죠? 윤정두가 맨날 2600, 3000 얘기했더니, 아유, 정신 나간 윤정두. 다들 그러셨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럼 막말로 삼성전자가 저렇게 땡겨가는데 IT가 못갈것 같아요? 예? 장비부품 소재가? 그래서 견뎌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 결실이 꼭 지금 기준에 잘났다가 아니라, 버텨서 손실폭을 줄이고 수익으로 돌릴 수 있다면 그럴 만한 종목군이라면 가지고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찌됐건 피플바이오의 기준은 말씀드렸어요. 기준점 범위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실 때 1200만 주에 70%를 잡을 거냐, 5550만 주 터졌을 때 종가는 10%가 안돼 보이지만 결국은 꼬리 달고 내려온 거죠. 그날의 기준을 잡아서 설정을 할 것이냐. 그 정도 범위만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더라도 충분히 단기 공략이 가능한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9시 5분에 저희 연구원이 올려놓은 그 내용을, 아유, 저거 우리도 올려주지.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올려드리라고 할게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저걸 보시고 한 번만 더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어차피 만에 하나 이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아, 나 여기 10% 들어갔어요, 20% 들어갔어요, 어떻게 해요? 이러시면은 서로 난감해져요. 아예 안 들어가든, 들어가더라도 1% 소일거리 하든, 그리고 수익이 발생되면은 어제 야간 교육도 뭐 해드렸어요? 수익이 발생되면 아난티 같은 종목도 1% 들어갔다가 바로 얼마? 그냥 바로 10%씩 들어가 버려요. 마찬가지예요. 뭐 시젠 같은 종목은 우리가 무슨 30%를 어떻게 들어갈 수 있어?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수익이 나니까 들어가죠. 지금 삼성전자 어때요? 남들이 다 7만 원 얘기하면 미쳤다 그랬죠, 인종도한테. 삼성전자 우리 비중 없어요? 하이닉스 비중 없나? 하이닉스 때문에 얼마나 혼났어, 돌덩이님한테. DB하이텍 팔아가지고 하이닉스 샀더니 하이닉스는 가지도 못하고. 근데 결국은 대형주의 기준에서 움직임이 나와야 갑니다. 삼성전기 오늘 윤정도가 바보여서 삼성전기 매수세는 신고가 나는데 거기서 내겠어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 다 갖고 계시는 거고, 그 다음에 안 갖고 계신 분들, 신규표님 여기서 이게 스타트 아닐 것 같아요? 예? 아니, 삼성전자 저게 스타트 아닐 것 같아? 남들 비웃으라 그래요. 우리는 수익을 내면 되는 거지. 이 흐름이 네이버에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 네이버 들어갈 때 저때 같이 계셨던 분들만 느낌을 가져가실 수 있겠죠. 네이버 우리 들어갈 때가 여기예요. 여긴데 사상 최대치 고점은 못 찍고 있어. 그죠? 엔소프트 같은 경우에 얼마나 멋지게 들어왔어요? 아주 옛날이라고요? 상관없어요. 이 기준에 2015년부터 들어갔죠. 그리고 계속 실적은 뒷받침되고 수급은 어마어마한데 주가만 그냥 죽어라고 눌러놔요. 이게 2017년도, 2016년 하반기 전이니까 그때부터 해서 최순실 씨 사태 터지고 나서의 흐름이죠. 게임 산업에 대한 규제 완화. 실적은 사상 최대치고 수급도 사상 최대치인데 말 같지도 않은 흐름. 결국은 이러한 흐름들은 누적 수급에서부터 기인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오늘 어려운 쪽은 굉장히 어렵고 움직이는 쪽은 지금 굉장히 세게 움직이는데 엄살을 부리는 게 아니라 종목들 보시면은요 조금 이따 이제 저희 연구원분들이 다 올려주실 거예요. 올려주시긴 할 텐데 거래대금 보시면은 지금 없어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신풍제약 정도 그리고 현대차 하이닉스 뭐 이쪽은 이제 소문난 종목 근데 들어갈 만한 종목이 지금 현재로서는 눈에 안 띄죠. 뭐 LG화학 진짜 하반기 경기성 잘 잡아주는 거고 힘들지만 피플바이오 이제 조금 전에 올려드린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글쎄요 전기 쪽 우리가 보는 거고 전기 쪽 시세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지금 개장 초예요. 삼성전기 거래량 배운 대로만 하세요. 46만 주요. 그럼 얼마야 지금 20% 터져야 되는데 230만 주 터지겠네. 초대박이네. 여태 그거 기다린 거 아니에요? 삼성전기의 초대박 거래량. 나머지 부분들 일단은 소형주 올려드리긴 올려드리겠습니다만, 저희 연구원들 쥐어짜봐야 안 나오는 건안 나오잖아. 뭐, 예를 들면, 제일약품 같은 경우에 거래량이 지금 이렇게 터지면은, 우리 기준이라면 400만 주 터질 수 있겠죠? 그러면 760, 80만 주, 800만 주 곱하기 7, 8, 56, 560만 주 터져야 되는데 좀 미흡하단 말이야. 여기서 거래량이 좀더 실리면, 주가가 더 올라가 있더라도 실리면, 따라붙는, 그 흐름을 잡아주겠죠. 그럼 그때는 실패가 되더라도 따라 붙든가. 아니면 뭐, 야, 이건 뭐 있어 하면서 뭐 아시아나 IDT 들여다보시든가. 근데 이쪽도 거래량 부분이 죽어버리면 이렇게 거래량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이슈 깨지면 또 머리 아픕니다. 조금 주의는 하시고. 하여간에 결론적으로 피플바이오 9시 5분에 올려드린 내용 다시 한번 꼼꼼히 훑어보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기준점을 어떻게 세우실지를 한번 들여다보시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신 분이 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지금 보면은 거래대금이 36억 7만 6천 주10% 9시 5분에 그럼 소문이 안나 있으니까 2% 움직여야 된다고 치면 10만 주가 터져 있어야 되네요. 조금 모자르네, 그죠? 그리고 고점 4만 8천 원 기준에 이때 고점 찍었다고 치고 매직 계산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해서 9시 정각 땡땡이 기준이네요. 그러면은 이 올리는 시간 자체도 9시 5분이 아니어야지. 9시 땡땡의 기준점에 시간이 조금 늦게 올라가더라도 9시 땡땡 52초에 기준 잡았을 때 고가가 여기입니다. 그때 기준에 거래량이 7만 6천 주였습니다.
지금 이건 매매 사인이 아니라 교육용으로 올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박셀 바이오가 상한가 왔으면 우리가 맨날 짝짓겠던 피플 바이오 쪽의 거래량 부분을 우리가 500만 주라고 만약에 기준을 잡았다면 9시 1분에 이미 7만 6천 주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이럴 때 들여다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걸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연습을 많이 해두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매매되실 수 있게끔 기준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죠? 기준 거래량 500만 주, 목표 주가 5만 3천 원, 편입 단가 대비 10%의 기준을 일단은 설정하는 거고요. 한진칼, 아싸, 대한항공, 아싸 가오리. 예, 이거 좀만 좀 기다려 보셔요. 1.5% 조정됐을 때 50% 차익 실현. 의미가 조금 없죠, 이런 부분은. 뭐 그래도 뭐 기준점이니까. 아, 그리고 고가 대비 시가 꼬리에 뭐 요 기준점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받으신 대로 기준을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그 연구원분들도 전일 시가로 따질 거냐, 전일 종가로 따질 거냐, 아니면 시가로 따질 거냐. 이때만 해도 7% 갭상승에 3% 등락범이니까 3분의 1 꼬리, 2분의 1 꼬리가 안 되겠죠. 그건 고등학생 시키면 되지.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하고 거래량 및 양봉수반 추세 흐름 없을 시 진입 불가. 매수 대비 3% 조정 시 손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교육용으로 올려드릴 거예요. 똑같이. 예, 이렇게 올려드리면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아 이렇게 이렇게 하는구나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또 물어보시고. 아시겠죠? 아 대한항공 이뻐요. 삼전 최고죠 뭐. 우리 오늘 뭐 축제인데 사실은 축제인데 한편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한진칼의 가능성도 열려있고 LG화학도 뭐 충분히 예, 지지부진한 흐름이 혹시라도 또 나오더라도 부담 없고요. 현대차 오늘 가능성 충분히 받고 그리고 만도 눌려있다 할지라도 오늘 5% 신규 편입이에요. 그죠? 금융지주사만 한번 봐서 거래량 확인하고 매매사인 신규는 아닙니다. 추가는 아닙니다. 추가는 아니고 신규 없으신 분들께만 드릴 수 있는 범위를 설정을 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그 흐름 놓고 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올려드리고 음악 잠시 올려드릴게요.